제발 2년만 타라는 데다 보고. 내 2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 꽃 피기 전에 바꿀 것 같은데. 꽃 피기 전. 와, 이게 엔진이 관리가 안 되는 엔진인가 보다. 저 엔진하고 미션이 뭐냐면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이 바디 X6가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고 저 이제 거래처 카센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센터에 들어갔더니 AS는 안 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수리를 안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보고 매입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300만. 차는 따로 지금 경인차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상태도 안 봤어요. 묻다. 묻다 조건으로. 미쳤나 봐. X3도 못 고치고 있는데. 오케이. 한번 떠봐봐. 다 뜬 거야? 미션 먼저 내리고 차가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건 왜 뜯은 거야, 이거? 엔진을 내리는데. 한가할 때 만들어야 하겠는데. 만들 시간이 있을까? 오케이. 자, 조금만 더요. 오케이. 터보는 그래도 괜찮아. 터보 건졌어. 댐퍼 쓰레기. 이게 뭐야? 중고차를 사는 새로운 방법이야, 이게. X6 한번 타보려고 이렇게. 내가 다시 달리게 해줄게. 중요한 건 차량의 상태잖아. 차량의 외부 상태가 막 엄청 험한 거 아니야? 외부 상태도 안 보고서 지금 가져온 거라 차가 기대가 되네. 엔진 보니까 진짜 터지기 직전이었거든. 오늘 내일 했었단 말이지. 파이프도 터지려고 그러고 여기서 지금 필터 과정에서 오일도 많이 샜고 카바도 전체 갈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잡아놨는데. 상부 체인은 AS로 한번 했었고. 차량 번호 무엇입니까? 총에 보면 나온다. 이제 와야지. 아, 번호는 아닙니다. 지금 오후. 차 상태도 몰라. 번호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대한민국 내도 새끼인데. 아, 이거는 그래도 오래 주네. 와, 이 무슨. 이거. 이게. 이때가 본부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차가 오면. 저 뭐 경인차 온다. 그거 뭐 아주 쓰레기는 아닌데? 창문은 왜 다 열려 있어? 창문이 없는 게 아니지. 그래요, 설마. 6만 있네, 뒤에가. 뒤에가 6인데? 6 시리즈야? 오라이, 오라이. 우리 가게 마당에 이렇게 폐차들이 자꾸 져 있어. 창문은 일단 닫자. 사장님이 싫어하시는 이상한 튜닝들을 막 보이는. 그런 거 나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건 깨끗해. 와, 28만. 30만 이상은 돼야지, 그치? 그래야 어디 가서 좀 차 좀 좀 탄다고 하지. 근데 막상 가져오니까 답답하다. 잘한 거야. 몇 탄데? 상태가 안에는 PB로 닦고. 아주 쓰레기 상태는 아니야. 고치면 탈만할 것 같아. 미션만 안 망가져. 잘 고쳐놓으시고. 저희 저번에 어른께서 X6 노를 그걸 제가 헐값에 좀 까먹어야 되겠네. 헐값에?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휠이네. 맨날 헐값이야. 300이면 괜찮지 않아? 언제 우리 같은 업자들 뺏으러 가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사면 골치가 아파요. 엔진이 어디까지 먹었느냐가 약간 포인트긴 한데 인젝터 잘 빠지고 하면. 인젝터 보니까 재생을 한 것 같아. 표시가 돼 있어. 뺐었던 흔적이 근데 있더라고. 잘 되면 잘 빠지는데 저번에도 보십시오. 그 아까 터보만 멀쩡해도 꿀매지. 꿀매. 꿀매는 뭡니까? 꿀 같은 매물. 아, 꿀매. 자, 이제 이 차는 엔진을 이제 먼저 수리하고 차가 들어와서 올려야 되니까 분해를 지금 먼저 시작할 거예요. 엔진 수리 후딱 하고 후딱 될까? 분해를 먼저 해봅시다.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내년에 탈지도 몰라. 지금 안 하면. 안 움직이네? 옛날엔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사기통인 줄 알았지?
been, yeah. Searching for holy flames, a sign to light up the way. So can you help me now? Can you help me out? 부러져 버리네. 어차피 못 써. 여기도 샜네. 매니폴드 바꿔야겠는데. 세면 수리도 안 돼. 온 관리가 잘 안 됐나 봐. 오일 때가 많아. 이건 다 박살 난 거고 지금 체인 끊어지면서 여기도 박살 났고. 여기서 오일이 다 샜어. 발전기는 30만 탔으면 바꾸고 타야겠지? 다 배기 쪽이네. 배기 쪽. 에드가스 캐슨 이미 뭐 풀을 때 토크가 다 받아 있었기 때문에 새거나 하진 않았을 거고. 야, 이 세차 때부터 한 번도 안 뺀 거야. 뽕이 되게 길구나. 소리나. 그래. 세웁시다. 어우 씨. 안 된다. 상부 체인 텐셔너 스프링. 메탈 가루 같은 건 없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진 않아. 다 뜯었네 이제. 부품만 정리하면 되겠네. 올려보자고. GPF는 막힘도를 한번 검사해 봐야 되니까. 스타트. 무난하네. 14 정도 나오면. 네, 14 정도. 짜자잔. 그냥 내린 김에 GPF는 이렇게 재생을 해주고 인젝터도 점검해보고 재생까지. 밑에 그 텐셔너, 와펌프 스프로켓, 캠샤프트 스프로켓, 체인 텐셔너 맞지? 와펌프는 안에 들어갈 오링 바꿔놨습니다. 키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방용 차원에서 오링을 같이. 오늘 작업 선수는 과장님. 오케이. 흡기밸브 두 개, 제가 신품을 준비를 해놨고, 펜팔로도 일단 네 개로 신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오니까 다 끝나있네. 이건 내가 칠했어. 그래도 내가 한 건 하나 있어. 이거 다 만들어서 여행 가야겠는데? 트레일러를 매달고 오토바이 싣고 그런 용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자리 아예 고질병인가 봐. 리콜도 없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그래,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안 움직였잖아, 이것도. 제발 2년만 타라는 데다 보고. 내 2년 못 탈 것 같아서 그래? 꽃 피기 전에 바꿀 것 같아. 꽃 피기 전에. 오일이 상태가 약간 탄내도 살짝 나요. 오, 아예 안 좋네요 일단. 오일 싹 토하고 대기. 이래서 내 쪽으로 오 잠깐 수. 가루가 나오죠. 어 여기 아 요거 지금 일단 디스크 칩 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 요래 가지고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미션을 바꾸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와 이거 어드테이션 달리면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에? 묻다. 잔잔한 부품 몇 가지만 없어가지고 일단 시동 걸어보고 미션 오일 2차 레벨링 하고 시동을 걸고 해봐야죠. 뭐 지금 이제 쿨러까지 다 교환해놨고 이 쿨러가 지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마 운행에도 뭔가 이 매연이 많이 나온다거나 출력이 부족하거나 이상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발전기는 이제 오래 타려고 제가 새 걸로 바꿔요. 맨날 오래 탄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오래 타려고. 다음에는 컴프레셔까지 새 걸로 바꿔줘야 진짜 아, 돈 아까워서 오래 타시지 않을까 싶어. 이번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진공 잡고. 리스타는 어디지? 리스타. 아, 여기 있다, 있다. 오일 한번 빨리 어떻게 바꾸실 거잖아요. 그럴까? 한번 갈 생각하고 다음에 놔야겠다. 아까워. 아까워. 이걸 한번 갈까요? 꿀. 오, 꿀. 꿀 깐다 그러고 막 플러싱 넣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지? 엔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끌고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오늘 가야겠다. 하다 미션 퍼지면 잘하고. 하다 미션 퍼지면 견인차 타고 돌아오는 거지 뭐.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 뭐 차 주머니 직접? 내가? 네. 그래 볼까? 자, 이거 으쨔쨔쨔쨔. 엔진소리 굉장히 조용하네. 딱 전형적인 그 N07 상태 좋은 엔진 소리야. 아, 힘 있는 소리. 나도 이제 SUV가 한 대 생긴 거야? 원래 X5 스타일인데. 아 그러네. 있어도 있는지 몰라. 내 밑에 있는 지인들은 와 너희 사장 7차 부장 같다. 맨날 사고 팔고 사고. 차가 몇 대고 그래. 차 10대. 부자가 아닌데. 초반은 빌스테인 제품. 와 센데? 수명이 됐으니까 하체도 전부 다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통 텐션 스트럿이 많이 망가지고 요 부싱이 여기가 잘 망가져요. 그리고 볼 조인트도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거 뭐 부싱만 교환하는 건 의미 없고, 이런 경우라면 볼 조인트 때문에라도 어셈블리 형태로 교환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리델리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리델리 립감비. 아니 근데 미션하고는 멀쩡하겠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지난번처럼 미션이 이상하고 미션 또 수리해놓고 나니까 TC가 이상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 분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상태도 전혀 모르고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진행한 건데, 미션하고 TC만 문제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 이 바디들이 조금 오래되면 이 스펀지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더 오래돼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스펀지 자체가 없으니까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이 스펀지를 끼지 않고 조립하는 사례들이 생겨요. 그 웨딩카 만들 때. 이거 아예 안 들어있냐? 여기도 없어. 그때도 보면 이게 아예 없었잖아요. 딴 데서 교환을 한 건데 아예 모르고 그냥 조립을 안 하는 거죠. 위에 게 이게 이렇게 돼서 닿아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이 소리가 막 도닥도닥 도닥도닥 하는 소리가 나요. 요거 확인해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운전석이야. 아 운전석까지 들어왔네. 운전석이에요. 운전석이 아니야. 초소석. 아 영어로 못 읽어요 제가. 영어로 써놨어? 네. 누가 썼는데? 제가 썼어요. 아, 개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얘 터졌네, 이거는. 마운트도 이미 여기 터졌네, 고무가. 터져 있어요. 이거. 이거 뭐야? 다 박아놨네? 이거 센터에서 빼가 온 건데? 에이 다 죽었네. 그러면 뭐야? 여기도 망가졌다는 거 아니야? 이런 노트가 보통 같이 오거든요. 이런 노트가. 사이즈만 맞으면 여기 맞네요. 오, 다 분해돼 와가지고 박아놨는 줄 몰랐어. 이게 공차 체결이에요. 이게 공차 체결. 근데 원래는 하체를 조립하고 볼트를 조이기 전에 타주식 리프트에 올려서 차고를 원위치를 해놓고서 조여주는 게 맞는데, 타주식 리프트가 비어있지 않거나 저희처럼 아예 사주가 없거나 할 때는 간이로 해서 차고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조이는 거니까 하체 볼트 조일 때마다 이 공차 체결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차 체결을 이런 식으로 해요. 책에 나온 것처럼 공차 체결을 하다 보면 사실 한 대만 갖고 매장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상적인 주행의 높이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공차 체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 하체 부싱이 평상시 주행하는 위치에서 조임을 받고 있어야 하체 부싱의 수명도 길고 부싱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차량의 운행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실제로 정밀한 공차 체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현장에서는. 토크렌치를 안 쓰고 토크 스틱을 대신 쓰는 이유도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매장은 빨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센터에 들어가도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쓰지 않아요.
일단은 뭐 엔진 쪽에 수리는 다 했어도 고압 펌프나 뭐 연료라인 쪽에 고장이 나는 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기름 많이 넣어놓고 뭐 연료 첨가제 정도 넣어주고 연료 1타 자주 갈고 그게 다 하라고 봐요. 연료 1타 자주 갈라고 하니까 거기 댓글이 지금도 달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가지 마 그냥 아니면 가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갈라니까 갈고 기름 자주 넣어주고 경유차는 그게 다야 솔직히. 그리고 여기다 휘발유 넣지 말고 특히 지금처럼 온도가 떨어진 계절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여름에 기름을 적게 채워놓고 다니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제가 영상 하나 이렇게 잠깐 띄워드릴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의 윤활성이 떨어지고 윤활성이 떨어지면 기스가 나요. 기스 고압 펌프에 윤활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발 기름 좀 많이 채워놓으세요. 얘가 윤활유야 얘가. 말 좀 들으라고. 내가 연료를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펌프 고장나는 게 훨씬 이득이야. 기름 많이 들어가네. 12개월 할부로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돈 없어서 이 차 못하겠다. 갑시다. 114,000원. 완전히 다 작업이 마무리된 건 아닌데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면서 BM 타는 공돌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라이트도 복원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크랙이 좀 있었었거든요. 커버를 바꾸면서 수리가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리했던 X5랑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뒤에 스타일이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거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단점이 뭐냐면 천장고가 좀 낮은데 저는 안 불편해요 솔직히. 트렁크가 위아래로 열리는 X5랑 다르게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가 이게 통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짐 실는 공간이 조금 X5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게 조금 좀 단점인데 예쁘니까. 엔진이 다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입을 해서 수리한 이유는 X5, X6 둘 다 좋아하는데 X5는 약간 뒤에가 뚱땡이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X6를 좋아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기 싫어서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고 휠 휠이개판이야 이게 다 까져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를 다 박리를 하고 색깔을 쥐색 계열로 칠을 할까? 뭐 하여튼 휠은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많이 달아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도 다 어셈블리로 교환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저랑 시운전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주행 거리는 28만 킬로 30만이 거의 다 됐어요. 뭐 카센터 한다고 하면 30만 원 기본으로 갖고 가야지. 갑시다. 이 실내 부분이 좀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실내 클리닝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나온 이바디까지는 이렇게 키가 생겨 있고 키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돌리는 방식에서 지금 키리스 방식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였죠. 이렇게 누르면 자 키 온 자 우렁찬 엔진 소리 요 F바디가 나올 때에 그 온보드가 들어가 있고 온보드는 신형인데 화면이 좀 작아. 그리고 여기를 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손을 계속 댔었는지 자국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안드로이드로 어떻게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렁크 버튼을 여기서 많이 눌렀나 봐. 그래서 트렁크 버튼이 다 까졌어. 이것도 버튼을 한번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진동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동계를 이용해서 진동계 앱을 깔고 불편한 차랑 불편하지 않은 차를 계속 진동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0.06 정도면 차주가 느끼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리고 얘는 사물함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짜자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자 갑시다 한번. 1단에서 2단 변속 갈 때 약간 한 템포 느려요. 근데 불편하진 않고 정상 범주다 그 정도. 지난번 영상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F바디보다 E바디가 더 탱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탱크 같은 느낌. 전자장비들은 신형보다는 확실히 적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기형 모델은 ZF 8단 미션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오토미션이 ZF 8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연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차량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주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연비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워놓은 지가 오래돼서 지난번처럼 쪽팔리게, 연비가 좋아 했는데 막 6점 몇 킬로 막 그러면 쪽팔리잖아. 리셋하고 주행하면서 한번 그건 테스트 해볼게요. 보통 한 10, 2, 3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쪽에를 전체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그런 거는 신차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차주에 아직 그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요. 길에서 갑자기 퍼진 차라 마스크랑 막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새 차를 한번 해야죠. 방택 내고. 저쪽에 문콕도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도색을 할지 말지. 제가 타고 다닌 차의 10번째 차량이에요. 10번째. 총 10대가 있는데 못 굴러다닌 차가 한 4대 정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못 굴러가는 차가 이제 굴러가는 차로 바뀐 모델이죠. 일단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왜 씌우는 거야? 난 이런 거 싫어. 그리고 얘는 핸들이 약간 굵직해. 손에 딱 파지되는 이 느낌이 좋아.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핸드폰 이런 케이스 그런 거 잘 안 씌우는 이유가, 깨끗할 때 케이스를 씌워서 지저분하게 쓰고 케이스를 벗겨서 깨끗하게 팔거든. 그래서 나는 새 거를 사면 케이스를 안 씌우고 써. 그리고 실컷 쓰다가 지저분해지면 그때 케이스를 씌워서 다시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이것도 나는 핸들 씌우는 거 싫어해. 가속도 30D가 이 40D, 50D처럼 막 힘이 엄청나게 파워풀하진 않지만 실제로 일상 영역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항상 40D나 50D가 출력이 확실히 높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30D예요 왜냐하면 망가지면 피곤하거든. 터보가 두 개냐 세 개냐, 뭐 지금 G-Body는 터보가 네 개까지도 달리는데, 터보가 많이 달리면 당연히 고장나는 것도 많고, 무조건 엔진 탈거 후 수리가 되기 때문에 작업비도 비싸, 작업 시간도 길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요 정도 딱 30D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터보 렉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30D는 사실 이게 다 수리하고 나면 중고차를 그냥 사오는 가격만큼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그 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의 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해서 타는 게 저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엔진 쪽에는 가이드실 다 바꾸고, 밸브 문제 있었던 것도 바꾸고, 타이밍 체인 신품으로 다 꼈고, 터보는 이거 확인해서 전혀 없는 걸 확인해서 조립했고요. 뭐 각종 오일이 살만한 실 종류는 전부 다 교환을 했고, 댐퍼뿌리 뭐 해서 소모품류 다 교환하고, 후키 미니폴드도 새 걸로 교환하고. 이 정도면 당분간 차를 타면서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좋지 않아 이거? 잘했지. 와, 차 살 때마다 혼내고. 이건 되나? 오, 패들도 잘 작동되고. 수리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봐야 돼. 그냥 다 바꿔 그랬거든. 후일을 생각 안 하고. 한 천만 원 나왔겠는데. 와, 이거 타고 놀러 가야겠는데. 놀러 가고 할 때 뒤에 짐 실을 공간이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차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기 이제 이 차를 사고 이제 다음에 사야 될 게 캠핑 트레일러를 사야 되거든. 캠핑 트레일러 얼마 나올까? 그건 어디 퍼진 거 없나? 수리하면 좋은데. 일단 핸들이 약간 돌아가서 얼라이먼트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배터리가 경고등이 좀 뜨고 있으니까 배터리는 다시 교환을 하고 새 걸로. 배터리가 AGM이 들어가야 되는 스펙인데 AGM을 안 넣고 일반 배터리를 넣더라고요. 일반 딘 배터리를 넣어서 가격이 싼데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 스텝이 마음에 안 들어. 문짱 밑에. 이거 올해 안에 못 탈 줄 알았는데 올해 안에 타게 되네. 눈 올 때 타야지, 눈 올 때, 겨울에. 4륜이니까. 아우디도 4륜이구나. 자, 근데 다음 편에서는 아마 휠 복원을 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이 차를 한 대를 연속적으로 막 고치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수리를 하는 거라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몰라요. 이 영상 이후에. 휠 복원 업체 혹시 뭐 자신 있으신 분 댓글 한번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바로 달려가서 이 차 복원하고 영상도 같이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작업했던 X6 번호판, 이따 사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번호판이 너무 올드하고, 차도 오래되는데 번호판도 올드하면 되게 오래된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입고 당시에 번호판을 바꿨지 못했던 이유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차가 직접 와야지 번호판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봉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전을 하면서 번호판을 못 바꿨고 지금 와서 이제 번호판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죠.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뭘 고르지? 아, 터치요.
취소가 취등록세? 취득세? 15,000원 발생되고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번호판 제작을 의뢰해야 돼요. 여기서 교체. 오래된 번호판은 떼고 새 번호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떨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건데. 아, 그게 그냥 밀어서 끼우는 방식이구나. 감사합니다.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이 오래돼서 낡았던 난바판까지 신형으로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젊어 보이긴 한데 젊어 보이려면 이 크롬이 좀 없어졌으면 해서 제가 블랙 그레이를 준비했어요. 짜자잔. 물론 이게 알리발이고 정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블랙 그레이를 장착을 하고 오우 확실히 좀 남성미가 있어 보인다. 그치? 이거 뭐 장착하고 오늘은 떨어져 있던 요 X6 넷대로 얘도 오늘 장착을 할 거예요. 붙일 거고 트렁크 스위치 다 벗겨져 있었잖아요. 걔도 오늘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요놈 먼저 교환을 하자고요. 야, 근데 이게 살이 얘 두꺼운데 얘가 얇은 거다. 맞기는 하는 거지? 알리 없으면 내 수입차 못하지. 그치? 아 이거 잘 안 들어가네. 어 여기가 잘 안 맞아. 아이씨 알리산. 아 이거 너무 안 맞는다. 아이씨 이거 안 끼고 낄까 그냥? 이것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아씨 알리 진짜 씨. 와 야 핏이 위치가 너무 안 맞는데. 오! 야 이거 못 쓰겠다. 정품 써야겠다. 이 영상은 알리산의 폐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알리 쓰지 마세요 알리. 이렇게 잘 맞는 게 씨. 작네?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뭐야? 차 거꾸로 되시면 히팅만 떼드릴게요. 소극적인 X6로 바꾸는 거지 뭐. 여기에 원래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 접착력이 전혀 없어. 못 써? 아 정품 써야 돼 이래서. 안 어울리는데. 약간 좀 뭐 좀 부족해. 아는 사람 알지 모르는 됐어. X6라는 것만 알면 돼. 우리 트렁크 버튼 처음부터 진짜 신경 쓰였잖아. 키 오늘 해보면 요거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바디들 보면. 요거를 뽑아놓고 그만 띵띵거려 줄래? 우와 많이 잘 들어. 자 이렇게 생긴 버튼. 와우 와 이제 새 거 같지? 휠캡도 준비했어 휠캡. 얘가 내려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정품 쓸래요. 일단은 이걸로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보고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자. 아유 나이가 들면 힘 없어지는 거는 사람이나 쇼바나 똑같아. 케이블 타이 오시면 돼. 케이블 타이? 아이고 와 어디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저기가 오늘 미션 배선은 뭐가 딱 걸린 것 같은데 복사를 고대해서. 복사를 쿠폰인데. 아 맞다 이거 씨 흙바지 한번 떼야 된다 참. 흙바지야? 연장을 하나 떨어뜨렸어 집에서. 아. 모든 소모품을 다 교환을 해야지 이 차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문콕이 심하게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수리를 완료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을 하는 게 이 작업의 종착점이에요. 어이구. 비트렁크다 이거 씨. 어 깜짝. 몸에 날라가 보겠네. 아 됐어 됐어. 여기 질겨졌었어. 아, 질겨졌어. 어. 다시 한번. 어씨. 그거는 이렇게 열어야 돼. 손님 차에는 알리 거 안 쓰거든. 항상 궁금한 거야. 이 알리에서 파는 제품들이 정말 괜찮을까? 너무 싸니까. 그래서 내 차에는 항상 껴보는데 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니다. 아니 가끔 가다 보면 알리께 쓸만한 것들이 있긴 하거든. 가끔 3000km 정도 타긴 했는데 왜 빨리 기만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엔진의 고장으로 해서 엔진을 수리하면서 안에 이물질도 들어갔을 거고 오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척을 해도 남아있는 잔량의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빨리 교환하려고 마음먹고 탄 거예요. 하부에 오일이 새거나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빠른 작업을 위해서 섹션을 할 거예요. 섹션. 섹션. 아우디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석션과 드레인이 오일의 양이 비슷해요. 근데 석션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열이 좀 받아 있어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석션으로 하면 단점이 차 밑에를 못 보는 게 단점이긴 하죠. 차량이 확실한 차들은 석션으로 해도 되고 차량 점검을 해야 된다면 석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오일 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오일을 타 오링들은 항상 다 갈아줘야 돼요. 다 디스크 빼는 거야? 이야 씨, 그 연마한 거야? 디스크를 와 씨 이렇게 연마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연마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디스크 연마해서 쓰지 마세요. 디스크 진짜 연마하면 열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새까만해 열 먹어서. 오일이나 바라야지. 이 오링은 항상 찝힐 수 있으니까 오일을 발라줘야 돼. 자, 오일을 다 끼고 새거 항상 필터는 새거가 진리지. 돈도 안 받고 광고해 주네. 받으실 때가 된다. 뷰리트랑. 뷰리트 진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광고? 나 이거 지금 1000박스. 1000박스 사놨어. 1000박스. 준환이가 임팩질한 거지. 아니야. 아니 꼭 내가 말만 하려고 하면 임팩질하길래. 아니 항상 그러더라고. 내가 말만 하면 임팩질하고 말을 멈추면 임팩을 멈추고. 예전에 있었지. 죄송해요 사장님. 세훈아 잘 지내니? 영상 편지를 띄우고 있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만 넣어야 되네. 섹션으로 또 빨 뻔했네. 엔진 오일은 정차한 상태에서 깨끗이 닦고 다시 넣고 뽑아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3분의 1 지점 정도 찍히는데 로우와 풀 사이에 조금 더 넣어야 돼요. 0.5 정도. 가끔 엔진을 열어보면 엔진 안에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이거랑 요거 뚜껑 요거 나올 때 있어. 그래서 항상 요거 제거하고 오일 넣어야 돼. 그리고 냉각수 물 좀 부족하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엔진 작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 에어블리딩을 아무리 잘해도 완벽하게 안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물을 한번 보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살짝 부족하니까
많은 작업을 하고 나면 한 번 좀 운행을 하시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어디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항상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이 프레스톤 어쉐익은 이 쓸데없는 그 알코올 냄새, 막 술 냄새 나잖아요. 어쉐익 쏘면. 그래서 이게 냄새가 굉장히 안 나는 어쉐익이니까. 근데 좀 비싸요. 비싸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넣어야지. 아, 진짜 향긋하다, 냄새. 여기까지 나네. 아, 나? 네. 향긋해. 이 알코올 냄새가 없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향긋하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 좀씩 새는 것 같더라고. 민준아, 요 밑에 내가 연장을 하나 떨어뜨린 게 있거든? 아, 네. 얼마 전에? 아, 분명히 여기로 떨어졌는데. 씨. 오! 거기 있었어. 난 놀라운 게 이게 키가 맞다는 게 놀라워. 난 이러고 지금 이 높이가 이 높이 아니야. 난 여기서부터 흘러내리잖아. 여기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이 노즐 어떡하지? 됐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이트 워셔를 죽였어. 아니, 라이트 워셔 사실상 필요도 없는데 이게 고치려고 보면 이 라이트 워셔 노즐을 다 바꿔야 되거든, 양쪽 다. 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수리를 한 거예요. 원래 FM대로 하려면 다 갈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비용이 많아. 자막으로 이렇게 써줘. 자, 저기 때 토크 스틱 타다다 이런 그런 효과가 들어가면 좋겠어. 오케이. 저 맨날 타이어 조이는 것만 보면 토크렌치 안 썸. 여기는 문콕이 없나? 자잘하게 되게 많은데 크게 보이지 마. 이런 거는 광택으로 마지막에 좀 잡고. 이거 진짜 눈에 거슬리거든. 나는 이거 뭐야, 뭐 장판 깔았어? 도장은 저기 터진 데만 한번 해주고. 진짜 새 차를 만들어야겠다. 다 돼가고 있어. 상품성 향상. X5나 X6는 외기 공기가 들어올 때 쓰는 필터가 있고 내부 공기 순환용 필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서 안 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도장하고 스텝 보면 끝나겠지? 끝나야 될 텐데 뭐야. 뭔가 또 사건이 터질 것 같아? 아니야. 이러면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 근데 아니, 더럽긴 해. 이게 외기 공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필터에 걸러지고 내기 공기 순환 때 쓰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진 않거든, 이게. 여기에 낙엽 같은 거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낙엽 있으면 앞에가 찢어진 거지. 보통 전면에 있는 외기 필터를 두 번이나 세 번쯤 교체할 때 이거 한 번씩 교체하면 되니까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2차 외기 필터 교체할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네. 그걸 못 봤네. 우와. 선물이야. 이거 쓰려면 X5를 한 대 사야 돼. X5를 한 대 사야 돼요? 아쉽지만 전 못 쓰겠네. 저 차에 쓰자고, 저 뒤에. 40D. 오, 다 됐네. 아, 이제 다 끝나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광택 내야지. 그러고 팔아? 휠 바꿔야 되니까, 휠. 우와! 이게 다 실릴까? 하나면 찬차모터스 가서 요 휠로 바꿔 낄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예. 자, 이 X6의 작업의 하이라이트. 두 가지의 하이라이트로 보거든요. 문콕이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도색.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휠. 휠 네 개가 일단은, 아유, 비가 계속 와가지고 여기서 할게요. 제가 원래 크롬 휠을 싫어해요.
저게 기스가 없어도 싫어. 딱질색이야. 자동차에 크롬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릴을 바꾸려다 제가 알리산 샀다가 망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하물며 휠을 크롬으로 했다는 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휠이 다 벗겨졌어. 그래서 이참에 색깔을 바꾸려고 그냥 휠 보관하러 갔다 올게요. 휠 복원을 마쳤어요. 근처에 가서 휠 복원을 했고 은색으로 했는데 이제 휠캡 난리 너무 좋아요. 알리산이에요? 알리산. 10개를 사면 7개를 버린다는 심리로 사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그냥 원래 정품 쓰는 게 낫겠더라고. 아무튼 이거는 알리산입니다. 알리산은 수명이 좀 짧아. 정품이 오래 가긴 하죠. 예전에 사다 놓은 거라 많이 비싸. 어휴. 어휴, 이거 안 들어갈 뻔했네. 휠의 완성은 휠캡이네. 그렇지. 휠캡. 휠캡 끼니까 좋다. 휠을 지난번에 그 찬찬해서 바꾸려고 했을 때 물론 실패했지만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뒷타이어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뒷타이어도 바꿀 거예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요거 발판. 이게 원래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긴 한데 이 밋밋한 사이드 스텝이고 싱크대에나 붙일 법한 카본 시트지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 싫고 여기도 들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해외에서 오더를 했었어요. 자, 2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저 부품이. 짜자잔. 물론 정품은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알리산은 아닌데. 어휴, 차가 한층 나을 것 같아. 그치? 다 하고 마지막에 광택을 내야 돼. 그래서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차를 안 하고 있어. 하, 절각하고 10mm. 그리고 이 차 자꾸 팔라고 전화가 많이 온대요. 이 지금 제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파는 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살리는 거 자체가 즐겁고 그래서 하는 거라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만드는 거라. 자, 이제 아래쪽에 모든 키를 다 제거했고 저쪽으로 갑시다. 맞는 게 없어. 이거 뺐어야겠다. 안 깨졌으니까. 바꿔야 되네. 애프터. 응? 이쪽은 비포. 야,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아, 더워. 씨. 테슬라를 박았어. 추진하다가. 방금. 자, 차 찍어볼까? 저 후진하다 저 기둥에 박아가지고 반바가 아까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 내가 이렇게 쳐서 넣고 얘가 깨졌어. 내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제일 새 차인데. 가슴이 아프네. 아니 감지기에서도 소리가 나고 카메라에도 보이는데 소리가 나는데 후진했어. 받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 아, 저 소리가 쓰라는 소리였구나. 저쪽이 아마 이쪽 뒤가 판금이 좀 덜 돼가지고 잘 안 꽂히는 것 같더라고. 전에 거 되게 밋밋했었지. 이거 보니까. 그래서 돈 쓰는 건데. 잘 달려서 다행이다. 야, 이거 싫다가 테슬라에 실려있던 내 가죽 자켓을 찢어먹었어. 그 100만원짜리 자켓이야. 아씨, 아침부터 자켓 찢어먹었지.
그러더니 테슬라 저거 쳐박아 버린 거 아니야. 그거 진짜 큰맘 먹고 산 건데. 이 안에 라운드 짐 부분을 좀 똑바로 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 여기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딜 쳐가지고 사고가 한번 났었던 것 같고, 여기가 안 맞으니까 얘가 이제 더 들어가진 않는 거야, 이게 안으로. 아, 이제 좀 차갔다. 보통 차들은 다 이 밋밋한 발판이 껴있으니까 확실히 스포티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저걸 밟고 올라서라는 거 아니야. 밟고 올라서면 약해. 애들이나 밟고 올라서지 어른들은 힘들어. 다 돼간다. 썬팅도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욕심이 나네. 아,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 이거 왜 붙였던 걸까? 왜 붙인 거야 이거? 기스 날까 봐 붙였나 봐. 운전석에서만 보니까 그런가 차주가? 난 운전석이 안 찌그러지면 차 잘 안 고치거든. 조수석 찌그러지면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잘 신경 안 써. 아, 저 테슬라 씨. 저건 고쳐야 되겠다. 어, 좋아. 이거 싸. 이거 얼마 주지? 30만 원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때 알아봤었잖아. 거기서 주문한 거야. 물건이 없다고 14일 기다릴 수 있니? 고 했더니 온 거야. 잊어버리진 않더라고. 마음에 들어. 간만에. 이거 그 밟아도 괜찮은 거지? 밟지 마. 밟지 마. 나 밟아보고 싶어서. 반상용이에요. 반상용이에요? 스텝을 밟으라고 있는 건데. 스텝 아니야? 사이드. 아. 사이드 에어댐이야. 스텝이 아니야. 준비는 돼
3000 타니까 조금 엔진 오일이 변질된 것 같아요. 이게 오일을 워낙 관리를 안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빨리 교환해주는 게 한 번쯤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세척해서 조립한 거라 상관없는데, 구석구석 뭐 피스톤 안쪽까지는 우리가 청소를 안 한 거니까 엔진이 요즘에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좀 거칠더니 한 2, 3일 타니까 막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 이거 평생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판매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치? 네. 어, 좋아. 잘 나간다, 그치? 네. 시원시원해. 10년이 된 차인데 아직까지 타보면 현역이야. 아, 솔직히 이런 느낌을 이 정도 가격 주고 사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이때 나온 이 X6, X5는 와, 차량의 느낌이 최고야. 진짜 타본 사람만 알 수 있어, 타본 사람만. 아, 40D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 40D 진짜 차 잘 나가는데 터보가 두 개잖아. 얘는 한 개고 여기에 조그만 터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40D 빨리 고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못 고치는 바람에. 아, 근데 차 진짜 너무 좋다. 한번 운전해 볼 테요. X5나 이런 차들은 한 번도 안 물어봤지? 네. 얘는 딱 끌고 나가면 느낌이 탱크 같은 느낌이 들어. 탱크. 이게 차체가 진짜 단단하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진짜 땅땅한 뭔가 탱크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이 바디에서만 느껴. 이거랑 이거 바로 전 모델 253, 그 두 가지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 얼굴이 나와도 되는 거야? 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알아봐. 갑시다. 어때, 느낌이 어때? 사장님이 탱크 같다는 느낌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비슷하지 느낌이? 네. 뭔가 이 갖다 박아도 안 죽을 것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 든다니까. 댓글에 막 있으시서 꿈의 차라고 엄청 댓글 달리던데. 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엄청 좋았어. SUV가 예쁜 차가 없거든. SUV는 각지고 해서 못생김을 기본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 SUV를 안 좋아해. 원래 난 세단만 좋아하잖아. 근데 유일하게 내가 좋아했던 게 X6였어. 사람들도 X6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동도 굉장히 좋잖아, 디젤인데. 네. 마운트 갈아놓으니까 제 차보다. 핸들 두께가 네. 굵직해가지고 잡기 딱 좋은데. 이거 뭘 씌울 필요가 없네요. 근데 그걸 왜 씌우는지 모르겠어. 가속 한번 확 해봐. 느낌 쭉쭉 나가죠. 아니, 우리 큰아들이 이 차를 가지고 나가고,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경차를 부모님이 보험을 잠깐 들고 타라고 하나봐. 근데 차를 타더니 와, 친구들은 차 진짜 안 나간다는데 엄청 잘 나가. 나는 X6를 첫 차로 타다니. 나도 못 타본 차인데. A7도 바꿀 때 된 것 같아. 슬슬 보내줄 때가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A7 저기 주차장에 자꾸 서 있으면 보내줄 때가 된 거야. 뒤에 주차장에 사장님 차 4대가 서 있더라고요. 분명 사장님은 안 계시는데 4대가 서 있어가지고 오셨나? 다 사장님 차. 그래? 아니 한 대는 아니야. 아, 저건 아니고. 어, 원래 이게 스타렉스랑 스타렉스는 저기 있고. 네. 아,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부자로 오해할 만 하겠다. 오해입니다, 오해. 부자 아니에요, 부자. 오해인지 오예인지. 와우, 아름다워. 아, 이거 세차한 거를 타보지도 못했네. 비 맞았어. 반바람 가까워야 되는데 진짜 예쁘다. 이럴 때 드라이아이스로 닦아야 되는데 쏴.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복원을 하던 X6 예,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아직 다른 작업들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작업이 좀 남아 있어요. 다른 건 다 끝났는데 제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부에 때가 너무 많고 외관에 이제 지난번에 도색을 끝내놨는데 이제 색의 이색 현상도 약간 있고 해서 광택을 좀 내고 싶어요. 광택도 내고 실내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하부도 좀 닦고 지금 하부를 닦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와 있어요. 하부 세척하면 예전에는 보면 이제 밑에서 물을 끼얹고 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을 끼얹어도 이물질이나 막 지저분한 것만 없어지지 묵은 때 같은 거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부 세척을 뭘로 하냐? 바로 드라이아이스 블러스터예요. 지금 바로 작업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 드라이아이스를 쏘고 눈에 튀기 때문에 보안경하고 일단 복장을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말이 잘 안 들려요. 귀를 박아놔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고 이게 작업할 때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마 우리 편집자분들이 볼륨을 줄여드릴 거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크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귀를 이렇게 막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도 재색이 좀 나오거든요. 자, 보면 이런 디퍼렌셜 이런 부분들이 때가 되게 많이 껴있어요. 때가 껴있고 이런 때들이 알루미늄 녹이거든요. 여기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거 닦으려고 저 장비를 샀는데 얼마 투자하셨죠? 이 장비랑 컴프레셔에서 한 4천 정도 4천 원이 아니니 자, 시작!
아이씨. 벌레가 되네. 차는 깨끗해지고 내 얼굴은 더러워지고. 어우 씨. 새카매 새카매. 근데 이게 작업할 때 때가 나오고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여기는 했고 여기는 안 했고 그 티가 나니까 내 스스로도 이제 만족이 생기고. 만족해요. 근데 이 옷을 할 이유가 뭐냐면 가죽 같은 거 보면 주름이 있죠.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주름 안에 있는 때를 싹 제거를 하는데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열십자로. 그래서 요걸 가죽 브러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펀지를 사용하고 마무리를 짓는.
이게 적색, 청색, 흑색 이렇게 있는데 적색은 전문가용이에요. 그다음에 물을 뿌려가면서 문질러 주면 이 적색은 작업을 하면 도장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하는데 대신 도장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광택을 하기 위한 사람들. 대리님이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요? 손가락을 네. 끼고 여기를 한번 문질러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 안 한대요. 여기 먼저 문질러 보시고 어때요? 와, 오 이건 엄청 매끄러운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게 무슨 오돌도토라고 네. 엄청 많네요. 눈으로 보기엔 되게 흘러 옮겨도 못 느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비닐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택할 때는 무조건 클레이버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연마제로 잘 안 나가요. 닫혀있는 거니까 그냥 이물질을 꺼내내는 거예요. 이게 느껴보니 다르죠?
엔진룸 딱 닦아놓고 나니까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다. 원래는 타려고 만든 거였는데 X5가 뜻하지 않게 생겨가지고 일단은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이 차는 정리를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최초에 이제 입고 당시에는 차량의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되면서 수리 포기 상태로 제가 매입을 했었고, 타이밍 체인을 수리하면서 뭐 EGR 쿨러, 발전기, 벨트, 오일 루유, 전방에 있는 하체 부품들까지 전부 다 교체를 완료했어요. 뒷타이어가 다 돼서 뒷타이어 교체하고 휠 복원하고, 휠이 너무 엉망이었어가지고 얼라이먼트 보고, 아 라이트 복원도 했구나. 공돌이가 라이트 복원도 해서 보내왔었고, 지금 사이드 스텝 장착하고 차량의 외장 광택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서 작업, 모든 작업이 완료됐어요. 실내에도 지금 안쪽에, 아 이거 매트가 없군요. 아 매트 이게 새로 바꿔야겠다. 아, 매트는 새 걸로 또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바닥부터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해서, 뭐 새 차는 아니죠. 새 차는 아니고 지금 28만이나 뛴 차지만 거의 새 차 컨디션을 돌려놨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 쪽도 전체가 다 교체가 됐고, 이거 생각보다 검정색 X6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붙였을 때 완전 이상하더니 계속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예쁘네. 예쁘지? 알리발이 다 나쁜 건 아니라니까. 전동식 트렁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 저쪽에 문짝에 있는 문콕들도 다 정리했죠. 사편 보시면 문콕 정리도 했고. 아 그냥 탈까? 이거 탄다 그러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모든 복원 작업이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좀 서운하다. 저희 매장에서 정확하게 제가 견적을 뽑아보진 않았는데 대략 작업비 제외하고 부품값만 한 1200 정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작업비까지 포함시킨다면 1700 정도 견적이 나왔을 법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견적 제일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략적인 견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발전기도 신품으로 아예 장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30만 킬로가 넘어가면 발전기 고장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예 신품 발전기로 교체해 놓으면 길에서 퍼지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요거는 광택을 내면서 저희가 이제 발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유리 자체가 원래 발수유리이기 때문에 발수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광택하고 유리막을 하면서 유리의 발수 작업만 안 했어요. 휠이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닦아놓으면 깔끔하긴 한데 약간 저 BMW 저휠처럼 저런 은색이 나왔으면 좋은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또 예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롬보다는 훨씬 나. 차량을 원래는 이제 경매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 어떻게 팔든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컨텐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차를 만들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살짝 뿌릴까? 그러니까 이 와이퍼가 잘 안 닦여요. 저 와이퍼는 바꾸고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으로 와이퍼 블레이드 바꿀게요. 레인엑스 맞지? 레인엑스 실리콘 블레이드. 보통 이제 실리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 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 블레이드가 고무날이거든요. 고무날보다 수명이 한 3배 정도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용으로 끼울 수 있는 어댑터들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간편하게 끼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항상 보루 있어야 돼요. 보루. 왜 그러냐면 와이퍼를 뺀 다음에 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유리를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 오, 뭐 이렇게 쉽다고? 오, 간단하네. 갈기 귀찮아서 항상 정품만 써야돼. 아니 난 정비는 해도 이 와이퍼 갈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항상.
이런 플랫형 와이퍼들은 이 국률이 심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끝부분이 잘 안 닦이는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원래 정품도 플랫형 와이퍼이기 때문에 성능이 최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장착하고 제가 테스트 해봐야지 잘 닦이는지. 안 닦이면 반품할 거야. 아까 여기가 안 닦였잖아. 여기 저 두 번째 날. 이게 진짜 와이퍼는 비 오는 날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 안 좋으면 특히 비가 어설프게 오는 날 아주 그 살짝 내려서 앞바퀴에서 튀는 물이 막 묻는 날 와이퍼의 성능이 안 좋으면 진짜 짜증나. 순삭. 물기가 좀 적은 부위 닦는 게 중요하니까. 오, 깔끔하네. 이 제품은 피카몰에서 판매해요. 피카몰은 우리 제작지원 회사죠. 제작지원 회사. 다시 한번 갖다 주신 지가 좀 됐는데 바쁘고 차를 이 차를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운행할 일이 없어요. 아까워서 못 하고 있었거든. 어휴, 만족해? 진짜 끝? 아이씨, 보내면서 우는 거 아니야? 끄트머리까지 잘 닦이네. 아이, 와이퍼는 바꿔놓으면 가격비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야. 와이퍼 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돈 아까워. 돈이 없어서 맨날 못 갈 거 같아. 이제 요 컨텐츠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다음 복원을 할 차는 X5가 안 돼 있고 40D가 그리고 안 돼 있어요. 아마 둘 중에 한 대가 다음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가 적자를 봐. 지금 손가락 빨개 생겼어. 아 그리고 아 맞다. 여기 남양주에 제가 그 드라이아이스 클리닝하고 디테일 세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제가 남양주 매장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고 광택, 디테일 세차, 그리고 유리막 코팅, 뭐 신차 유리막 코팅까지 전부 다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010-8248-6651 8248-6651로 전화 주시고 예약 잡으시고 엔진룸 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팀으로 닦고 드라이아이스로도 한번 세척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만족스럽게 작업이 될 거예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체 광고야. 광고 못 건너뛰기. 이 매장까지 끌고 가기도 아까워서 여기다 보관해야겠어. 먼지 모두 까봐 못할 것 같아. 이제 조금만 타면 30만인데 차가 이렇게 바뀌다니. 아, 좀 아쉽네. 끝나니까. 나는 맨날 지저분한 차 타고 남의 차만 맨날 이렇게 광택 내고 만들어주는구나. 자, 오늘 X6를 시집 보내는 날. 제 차가 줄어드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오늘 줄어드는 날이에요.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주인 찾아서 가는데 경주까지 가요. 그래서 탁송으로 보내기 좀 그래서 견인차에 실어서 보내드리려고요. 매트는 아직 안 와서 매트는 따로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고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워터펌프에서 물이 조금 새서 다시 교환을 하고 브레이크가 떨어서 디스크 로터 다시 재교환을 했어요. 불량이 좀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작업하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났어요. 물만 한번 체크해보고 출고할 거예요. 됐어? 물 있어.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이 가능하시겠지? 와이퍼까지 마무리했으니까 가자. 으쨔! 서류는 여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워시액은 못 넣어가지고 아이고 타이어 털도 안 벗겨졌어. 타이어 다를까봐 운행도 안 했거든. 또 우리 경주 가면 또 부산점이 더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이제 수리하실 때 탁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면서 돌빵이라도 맞으면 막 짜증날 것 같아서 견인차를 불렀어요. 견인비가 한 60만 원 좀 넘게 나오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견인차로 가는 게 난 좀 안심이 돼서 보내려니까 조금
마음이 짠하네. 와, 여기 로아한 봐봐요. 반짝반짝 거리잖아. 은색 반짝반짝 하잖아. 돈으로 말랐다. 돈으로 말랐어. 아, 이거 짐이 있네. 우리 아들 작업복이 여기 있네. 안개등하고 책 같이 챙겨서 보내드려야지. 아, 보내려니까 아쉽다. 엔진 다 뜯어서 왔었는데. 엔진 따로, 미션 따로, 차 따로. 아쉽다. 일하러 가야지. 일해야지.